파파스 캠핑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캠퍼들과 캠핑 씬이 함께 성장하는 발전적인 대한민국 캠핑의 모습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영상을 올려봅니다. 손님하고 친분도 있고 원래 아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제품으로 만나게 된 인연이고 제가 여기 제품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만듦새 에 비해서 가격이 정말 싸요. 만듦새에 비해서 진짜 가격이 싸고, 두 번째는 이 요즘 제가 만났던 모든 그 캠핑 용품 브랜드에 제가 언급을 했던 브랜드들이 되게 많잖아요. 거기 브랜드의 대표님들이 하나같이 마인드가 진짜 괜찮습니다. 판매자 마인드가 아니고요. 개발자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냐면, 자기 제품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약간 그런 고집이 있어요. 손해가 날지 뻔히 아는데 전량 리콜을 해가지고 무상으로 싹 교체를 해주고, 이런 게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홀리파이어에서는 해버렸어요. 이게 고집이에요, 고집. 나는 완전 무결한 제품을 소비자들한테 줄 거야라는 자기 고집이 있단 말이에요. 와, 그런 거를 저는 진짜 저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내 손해나는 걸 뻔히 아는데, 그냥 원래 화로대는 그렇게 쓸수 있는 건데, 그거는 쓰다 보면 발생하는 문제인데, 근데 쓰다 보면 발생하는 문제까지 발생 안 시키고 싶은 어떤, 뭐, 약간 제가 오바스럽게 말하면, 그냥 그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고집스러움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 고집.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또 화로대나 화목난로를 만들고 계시는 캠핑투게더 그 대표님도, 와, 이 개발자 마인드가 장난이 아닌 분이거든요, 그분도. 그분은 진짜 티끌 하나 남기지 않고 출시를 해요. 그래서 CS가 거의 발생 안 하는 제품을 만들기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대부분 캠핑투게더님이 만드신 제품들을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보유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럼 이제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음번에 뭘 출시해도 내가 그걸 이제 가지고 싶다면, 뭐 굳이 이것저것 알아보지 않고 이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의심을 하지 않고 사게 되는 거죠. 뭐 저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그런 마인드를 가진 제조 브랜드의 대표님들을 많이 알게 돼 버렸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제가 사람의 인복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된 것도 조금 캠핑 유튜버를 하면서 약간 행운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자, 뭐, 그 말고도 뭐, 키녹스 대표님도 계시고 되게 많은 분들이 정말 제 상상 이상으로 제품에 대한 고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나라 이 캠핑 브랜드가 정말 조금만 더 이제 한번 붐업이 되면 뭐, 글로벌하게 진출을 할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 저가 이런 건 제가 직접 어떤 캠핑 산업에 뛰어들어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외국 바이어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런 제조, 캠핑 제조 브랜드들 싹다 모아가지고 해외 바이어 초청, 그런 마이스 행사, 이런 것들을 하던지, 아니면 해외의 어떤 그 행사에다가, 페어에다가 우리나라 제품들 이제 싹다 모아가지고 동시에 출국해가지고 전시를 하는 그런 이벤트도 그 관광공사나 혹은 무역공사 뭐 이런 데서 좀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뭐 제가 어떤 용품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도 캠핑을 아주 재미있는 취미로 즐기고 있고, 우리나라 캠핑 용품이 정말 잘 만드는 제품들이 많고, 물론 중국에서 택갈이만 해가지고 들어와서 유통만 시키는 캠핑 브랜드들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또 그런 브랜드도 있는 거고, 또 자기의 고집으로 개발까지 열심히 하는 브랜드도 있는 거고, 둘다 탓할 수는 없어요. 뭐 택갈이 하는 업체가 너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택갈이를 해서 라벨갈이를 해서 팔아야지 또 다양한 제품들이 시중에 나오잖아요. 가격의 경쟁도 할 거고. 근데 이거를
뭐 모든 제품에 다 특허를 걸어버려가지고 자기 제품을 보호할 수는 있겠지만 이 특허가 또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특허는 어떤 특정한 분야에만 특허를 거는 거기 때문에 특허를 우회하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허 전쟁을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이제 글로벌하게 특허 전쟁을 해야 되는 거지, 아직까지 막 이렇게 성장하는 이 과정에서 서로 막 견제를 하고 이 좁은 땅덩어리의 시장을 뺏어먹기 위해서 견제를 하고 하는 것들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마냥 좋지는 않거든요. 뭐 예를 든다면 저도 헬리녹스 제품들을 좀 가지고 있지만 비싼 텐트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헬리녹스에서 특허를 딱 걸어가지고 이 텐트는 이 모양은 이 재질로 뭐 이건 누구도 못 만들어 하고 특허를 걸 수 있겠죠. 근데 그 특허를 걸어버리면 그런 형태로 만드는 모든 텐트들이 세상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개선을 해도 원래 특허에 걸릴 수 있는 거고 조금의 소재를 달리해도 특허에 걸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제품의 다양성이 없어집니다. 근데 제가 아는 이 특허라는 개념은요, 제조사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에요. 특허법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더 집중되어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A라는 제품이 있으면 이 A라는 제품하고 외형을 막 똑같이 만들었다. 근데 싸게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A라는 제품보다 외형은 똑같은데 훨씬 더 기능이나 성능이나 재질이 떨어지는데 이거를 똑같이 만들었다. 그럼 이건 소비자 기만에 해당하는 거예요. 카피품이죠. 그러면 이거는 특허에 의해서 보호를 누구를 하느냐 하면 소비자를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속지 않고 원래 제품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특허고요. 근데 이 특허를 잘못 해석을 하는 분들은 특허를 낸 사람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특허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특허법에 대해서 특허청이나 이런 데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특허라는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거를 보셔야지 오해를 하지 않아요. 자, 제가 저번에 여기 DOD에 스고이스 체어를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본 거는 DOD 게 아니었어요.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해보다가 얘하고 유사하게 생긴 거의 형태, 프레임은 똑같은, 스킨만 약간 다른 그런 제품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작은 그 캠핑 브랜드들이 만들어내는 게, 제가 아는 것만 얘가 5개가 돼요. 5개. 거의 똑같은 게 5개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제품을 사도 되지만 제가 얘를 산 거는 그냥 얘가 오리지널리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걸 샀는데 제 영상에도 댓글에 그런 걸 달아주신 분이 있긴 있었어요. 뭐 이게 원래가 어디가 원조고 뭐 이런 걸 달아주신 분도 있긴 했는데 제가 일일이 다 찾아서 확인은 못 해봤지만 원조도 있고 카피품도 있고, 근데 이것들이 완전히 똑같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뭔가 살짝 다 이렇게 특허나 이런 거에 걸리지 않게 다 바꿔서 나옵니다. 만약에 이 제품을 DOD에서만 만약에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소비자는 이 가격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근데 나는 이 스킨이 좀 싫어, 얘 말고 좀 다른 스킨을 쓰고 싶어, 이건 너무 잘 늘어지는데 코듀라 소재로 된 것들 어디 파는 데 없나? 근데 어디서는 코듀라 소재로 디자인이나 기능을 약간 달리해서 비슷한 프레임에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격도 더 싸요. 그러면 소비자한테는 어떤 기준이 생기죠? 원조를 살 거냐 아니면 좀 더 기능을 더 바꿔놓고 좀 더 개선을 하고 뭐 원단도 좀 다르게 쓴 이 제품을 살 거냐, 그래서 두 개를 살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누구한테 더 유리하느냐면 소비자한테 더 유리한 거죠. 카피품을 사는 게 아니니까. 유사품인 거는 맞지만 카피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요거는 나중에 법적 공방을 들어가면 좀 골치 아픈 문제기도 하는데 이건 결국은 법원이 어디에 손을 들어주느냐의 문제긴 하지만 이 저작권 어떤 특허에 대한 싸움들이 판결 내리기가 굉장히 힘들게 돼 있어요. 이 특허를 침해당한 사람이 자기가 특허를 침해당했다는 사실 자체를 자기가 증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완전히 원조라는 걸 증빙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구조나 어떤 모양이나 형태가 그 전에는 세상에 없었어야 돼요. 전 세계를 통틀어 가지고 인류가 만든 물건 중에 그런 게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증빙을 하지 못하면, 내가 최초라는 걸 증빙을 하지 못하면 그
이 소송 자체가 흐지부지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뺏겨서 판다, 이거는 약간 상도의 문제가 있기는 하겠죠. 근데 원래 제품을 써봤는데 뭔가 불편해, 그럼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개선을 하면 더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죠. 근데 그게 특허 때문에 막혀있다? 그러면 손해는 누가 보느냐? 소비자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요, 이 제품을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제품 여러분들 딱 보셨지만 제품 보자마자 타닥이 떠오를 겁니다. 미니맥스라는 회사의 타닥 제품이 떠올 건데, 저는 그 타닥 제품도 제가 직접 사보진 않았지만 사용하는 걸 옆에서 본 적도 있고요, 같이 사용을 해봤습니다. 아주 잘 만들었고, 와, 이 가격대에 이렇게 판다고? 와, 여기는 이제 마진 포기하고 그냥 완전 박리다매로 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싸게 잘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제품도 정말 제 기준으로서는 한 99% 만족했어요. 정말 잘 만들었다. 가볍고 패킹하기 좋고 들고 다니기 편하고 이중연소도 되네. 근데 이제 걔가 이제 그런 사이즈, 그 크기대로 시장의 문을 개척을 했잖아요. 근데 그만한 화롯대나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게 다른 데 없었느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이유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여러 분들이 타닥은 이래서 다르고 저래서 다르고 이게 원조고 이런 얘기를 충분히 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형태의 화로대는 세상에 여러 번 나왔었어요. DOD에서도 나왔었고 뭐 뿌띠모에 모차모에 막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그런 형태는 되게 많았는데 그걸 조립하는 형태라든지 조립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더 개선을 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DOD에서 딱 그 사각 프레임 모양의 이중연소가 되는 거를 특허로 딱 끌어가지고 요거 다른 데서 못 만들어 라고 한다면 더 좋게 발전된 형태가 세상에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런데 타닥에서도 뭔가를 만들었는데 이 타닥 제품을 보고 또 누군가는 아 이거 써보니까 이거 불편한데 좀 더 개선을 해야 되겠네, 뭘 바꿔야겠네, 그래서 다 개선을 해요. 근데 그 개선을 하면서 타닥이 만약에 특허를 걸었다 라고 한다면 그 특허를 살펴보고 그 특허를 피해서 걸리지 않는 방법을 또 고안을 하겠죠. 그럼 그걸 고안을 하다 보면 더 좋은 제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는 사람이 나는 이거보다 가격을 더 낮출 수는 있겠는데, 나는 돈이 좀 있으니까, 자본력이 있으니까 이걸 국내에서 안 만들고 중국에 가가지고 대량 생산을 찍어내면 내가 더 많이 팔겠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또 팔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더 개선된 제품이 나오는 거고, 그죠? 그리고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지가 되게 다양해지는 거죠. 나는 미니맥스라는 브랜드가 좋아서 그 제품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타닥을 사겠다라는 사람이 있는 거고, 나는 둘 다 써보진 않았는데 얘가 좀 더 좋아 보이네, 가성비도 더 좋고 더 싸 보이네, 그럼 얘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똑같은 제품을 사더라도 다른 곳에서 다른 가격에 파는 것들이 엄청 많죠. 그럼 여러분들은 뭘 선택을 하느냐? 그러면 소비자한테 딸려 있는 거예요. 생수를 한 병 사지만 이 생수를 여러분들이 편의점에서 한 병을 살 때랑 마트에서 한 병을 살 때랑 완전 다른 겁니다. 그죠? 왜? 물건은 똑같은데 내가 편의점에서 사는 거는 편의를 위해서 가까운 데서 금방 사잖아요. 그럼 그 돈을 더 내는 거고, 나는 좀 불편하지만 좀 걸어서 마트에 가서 살 거야 그러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죠. 그럼 그 좀 더 걸어가서 내 수고로움을 돈으로 세이브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제품이 있겠지만 그거를 고르는 기준은 소비자가 돼야 되는 거고, 소비자가 법으로 항상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법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자, 지금 홀리파이어에서 이 제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파이어월이라는 제품을 만들었는데 타닥이랑 구조라든지 이중연소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흡사합니다. 하지만 재바지를 여는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벽체를 끼울 수 있는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추가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저는 더 개선됐다고 보는 거예요. 왜? 써보니까 그냥 이렇게만 생겨있는 DOD의 뭐 뿌띠모에나 모차모에나 이런 것들은 위에 이 불러오는 구멍이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뭔가 조리하기도 불편해. 막 넓은 불판을 써가지고 위에다 석쇠를 넣고 고기를 굽고 싶은데 너무 좁아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써본 사람이 이거 조금 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직사각형 형태로 더 크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나는 패킹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좀 더 다른 아이디어로 이걸 펼쳐서 넓게끔 입구를 쓰고 싶다라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이제 개선돼서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이 다음 버전은 또 뭐가 나올까? 누군가는 이거보다 더 개선된 버전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옆에다가 유리를 넣어가지고 위에 이중연소도 보면서 앞으로 이제 불 모양도 안에 보고 싶다. 그렇게 하면 그걸 또 만들 수는 있겠죠. 이중 유리벽이 들어가면 당연히 더 비싸질 겁니다. 하지만 그거를 소비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이중연소를 보는 것도 좋기는 한데 옆에 벽이 들어가 있으니까 불도 잘 보이네? 그러면 난 유리 들어간 거 사야지. 근데 가격이 좀 더 비싸네. 두 벤쯤 하네. 괜찮아. 나는 저거 좋으니까 저거 살 거야. 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요? 묘리르 바로 아시잖아요. 캠핑 투게더의 묘리르. 그 묘리르에서 나는 이중 벽체에 대한 안에 유리를 넣고 이중 벽체를 만들어가지고 이중 연소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묘리르의 미니어처 버전을 만들어볼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유리벽을 넣고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누군가는 좀 더 경량화시켜서 만들어볼까? 하고 나는 이중연소 같은 건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에다가 메쉬 벽체를 넣어서 만드는 분도 있겠죠. 그럼 이 상태에다가 뚜껑을 닫아볼까? 묘리르의 딱공처럼. 그럼 여기다 뚜껑 덮어갖고 연통도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소비자가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다양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대한민국의 캠핑 산업이 발전을 해요. 누군가가 독점을 하거나 하면 그 산업은 망해버립니다.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이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누군가가 계속 특허를 걸어가지고 더 이상 개발을 못하게, 비싼 것들을 못 만들게 만든 것도 개발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고 이해가 되는 바입니다. 하지만 특허 전쟁을 언제까지나 계속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특허를 본인의 권리잖아요. 그렇죠? 만든 사람의 권리. 그거를 주장하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결국 판단은 누가 하느냐?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죠. 저는 어느 쪽도 옹호하는 입장도 아니고요. 어느 쪽도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욕 안 먹으려고 중도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근데 저도 컨텐츠로 밥을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만드는 컨텐츠에 대해서 저작권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고요. 제가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법적 대응을 해본 적도 있고 제가 잘 몰랐을 때 남의 저작권을 침해해서 물려주기도 해봤던 경험도 있습니다. 두 개의 경험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결국은 이게 누구한테 더 유리한 거냐? 우리가 이런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거는 결국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좀 더 큰 대의적으로 본다면 소비자들을 위해서 어떤 이타적인 마음으로 기업을 운영을 하고 내 혼자 잘 먹고 독식하자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이 발전하게끔 내가 이바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이바지 한 만큼 캠핑 씬은 더 늘어날 거고 그러면 내 제품을 사는 사람도 그만큼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조그만한 파이에서 아웅다웅 하지 말고 파이를 점점 키워나가고 이 파이가 결국은 글로벌 시장까지 확대를 해서 70억 지구 인류에 이 제품을 다 소개를 하고 다 팔 수 있어야지 모든 인류가 행복한 일이 아닐까라고 확대 해석을 한번 해보고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제가 얕은 지식으로 잘난 체 했네,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셨으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제가 정정할 부분은 정정도 하고 또 이 생각은 틀린 것 같은데 다른 것 같은데 하면 제가 또 자료를 좀 더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오늘 얘기의 주제는 이 화로대가 주제가 아니었고요. 특허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안녕.